울진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공공산림 각국이 근로자 채용을 위한 체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울진군 관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채용 접수를 받아 진행했으며 최종 모집 결과 95명 선발에 214명이 신청해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초 체력이 필요한 공공산림 각국이 근로자는 벌채무 군방과 작업로 등반, 면접 등으로 시행되는 체력 검정에 참여한 응시자들의 경쟁으로 인한 뜨거운 열기로 늦겨울 꽃샘 추위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울진군은 서류 심사 및 체력 평가에 합격한 응시자에 한해 오는 23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이후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공공산림 각국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